안녕하십니까. 정사 그림 교실입니다. 오늘은 소나무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나무는 줄기부터 먼저 그려도 되고, 솔잎부터 먼저 그려도 되는데, 솔잎부터 저는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잎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요. 이거를 반차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차륜이라는 것은 이 수레바퀴 모양을 반만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수레바퀴 모양을 반만 그렸노 이라면은 이 가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반차륜으로 보입니다. 정면에서 딱 보면은 이게 차륜이 돼요. 솔줄기의 끝가지를 정면에서 딱 보면은 차륜이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반차륜이 되니 돼. 한번 나중에 한번 솔잎 어떤 견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솔잎 끝을 너무 막 쭈뼛쭈뼛한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럼 보기 싫습니다. 이게 적당히 솔잎 끝도 뾰족해 보이도록. 그리다가 보면 뭐 뾰족한 것도 생기고 뭐 뭉뚱한 것도 생기고 막 그렇다 인게 그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떨지에는 이 솔잎을 그리다 보면은 좀잘 나오는데 어떨지 또안될 때도 많이 있니? 안 되더라도 막 꾸준히 한번 그려보시소. 그럼 뭐 어느 순간에 잘될 겁니다. 솔잎 이거는 진짜 참 보면은 향기가 되게 좋다는 게 그죠? 어떤 꽃 향기보다도 이거 진짜 좋더라는 게 그죠? 우리 걸로 뭐 솔밭에 가면은 이거 뭐 진짜 멋지지 향기. 참, 그 단계에 뭐, 완전 사람이 피로하고 풀린다, 이게. 자, 요리 잎을 그렸으면은, 그 다음에는 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줄기를 요리 와도 되고, 뭐, 밑에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내려와도 되니까, 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 붙이면은 제일 적합하겠다 생각을 하셔갖고, 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줄기 1회 한번 그려볼게요. 줄기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솔잎 사이에 어떤 소밀관계를 조금 더 해줬으면 싶은데 그럴 찌개는 이거를 멍을 이렇게 묻혀서
요 공간 사이에다가 뭘 이렇게 슬쩍 집어넣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소밀 관계도 유지가 되고 솔잎이 좀 풍성한 느낌이 들 겁니다. 너무 또 많이는 넣지 마세요. 많이 넣으면은 또 지저분해지니까. 자, 요런 거니까는 솔잎이 좀 풍성하고 훨씬 보기 좋지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어떤 점 같은 거, 밑점을 솔잎 주위에 하나, 요 솔잎을 달고 있는 줄기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점도 찍고 뭐 정점이나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이러니까 솔잎이 근사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는 줄기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줄기는 소나무가 이래 우뚝뚝 서고 있으니까 막 기상도 좋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양을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리시고 뭐 옆으로 그리고 싶으면 옆으로 그려도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공인을 하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잡아놨으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쓱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거를 연필과 스케치를 해도 되고 단목을 해도 되고 마음속에서 바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글 표현할 적에는 붓을 이렇게 꼿꼿이 세워서 이렇게 둥글게 약간 길쭉하게 그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선이 중첩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중첩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맞닿으면서 이렇게 번져가면서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렇게 하실 적에는 이 둥글게 하는 피 자체를 여기서 여기까지를 6장, 7장만 그리시면은 제일 보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밑에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은 이게 등글이 다 됐죠. 근데 등글을 하실 적에 너무 막 등글을 막 또릿또릿하게 하면 그게 진짜 별로 안 좋은 일이. 그냥 슬슬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고 난 뒤에 요 아까 비워놨던 부분에 이렇게 먹을 이렇게 딱 채워 이으면은 손은 뭐탁 쓰고 가지고 뭐 이렇게 구멍이 붕 뚫어지는 느낌 나죠. 열어놓고 난 뒤에 이제는 이 소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정점이나 태점 같은 게참 많아요. 지저분하게 떨어지고 막 솔껍질이 삐어 나오고 막 야구심데이 그런 것도 적당히 표현을 해주면은 매끄러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기 하나 이렇게 우뚝 섰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간을 봐가면서 내가 줄기를 한 줄기를 더 그리고 싶다 이 생각 들면은 지금 이 그려놓으신 줄기보다 더 진하기나 아주 연하기나 그렇게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를 열 적에는 이제는 딱 보고 내가 뭐 이것도 바로 세우고 싶으면 바로 세우고 이렇게 뭐 삐뚤어가게 한번 그려보겠다 생각하면 삐뚤어가게 한번 그려보시는데 지금은 이 등글이 선명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삐뚤하게 그냥 몰골로 척척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삐뚤거리야. 몰골로서 그려졌지요. 이 그려진 상태에서 가쪽에 이런 부분에다가 피만 살짝 이렇게 해서 둥치 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슬쩍 모자린 부분 슬쩍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이런 부분 슬쩍 이렇게 피해주고 이렇게 그지요. 이래 보니까 뭔가 모르게 변화도 있고 훨씬 요거는 좀 또렷하지만 이건 희미하게 이렇게 그지요. 또 선명하게 너무 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점이나 태점을 그지요. 적당히 이렇게 찍어가면은 이도 모양이 뭐 그렇게 나쁘긴 안 하지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안 좋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이 줄기가 안 달린 뭐 옆에 뭐 줄기를 내가 하나 그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데서 또 가지를 하나 이렇게 쭉 내갖고 이렇게 툭 갖다 붙여 보면은 잎은 없지만은 빈 줄기가 또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 이런 데도 솔가지는 이런 데 보면은 잎 끝부분에 뭐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또 이렇게 가지들이 툭툭 이렇게 보여요. 뭐 이런 데또 이렇게 보면은 또뭐 가지가 하나 대비고 이러니까 근사히 됐는 같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솔잎색을 이렇게 입혀도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입혀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